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성탄절 또 연말 맞아서 가족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차디찬 겨울에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계신 노숙인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의사가 되고 벌써 20년째 이 노숙인 진료에 오롯이 매진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슈바이처,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계신 내과 전문의 최영아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노숙인 분들은 특히 더 아프죠? 뭐 일단 그 아플 때는 많이 아프고요. 조금 또 괜찮아지면은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팠다가 그걸 좀 많이 반복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병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럴 만한 라이프스타일을 여건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맨바닥에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뭐 일단 술을 좀 많이 먹고. 일단 술을 많이 먹고 밥을 잘 안 챙겨 먹고 잘 안 씻고. 그리고 잠자리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좀 불안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병들이 빠른 시점에 빨리빨리 많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80대, 7, 80대 됐을 때 생기는 노인들의 진단명을 한 4, 50대에 그 나이에 모든 진단명을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병의 뭐 유병률이요? 높아지지 않겠어요? 아, 물론 그렇게 어떤데 노숙도 뭐 이렇게 잠자리는 챙겨가면서 노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길에서 계속 주무시지 않고 시설이랑 뭐 쪽방이나 뭐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좀 더 그 차가운 데서 안 자고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길에서 많이 자고 더 술에 더 많이 취하고 그럴수록 더 병이 악화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또 병의 종류도 훨씬 여러 가지일 거고. 예, 예. 뭐 다 종류별로 다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술 먹고 잠 안 자고 밥 안 챙겨 먹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노출되면 당뇨부터 먼저 오기 때문에. 당뇨. 예, 당뇨가 갖고 오는 다른 합병증도.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그 합병증이 좀 빨리 오죠. 그 뭐 관리자라면은 40년 뭐 이렇게 괜찮을 병을 한 10년 내에 모든 합병증이 오게끔 할 수 있죠. 예.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예. 또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예, 옛날에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병원에 가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더 요즘 노숙인들도 가면 무료 진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뭐 서울역이랑 영등포역에서 노숙인 무료 진료 상담소를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병원을 시립병원들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다 잘 알고 예. 또 노숙인 관련 단체들이 그런 책자를 나눠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면은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안내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요.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뭐 집도 시설 이용 3개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예. 임대주택 알려주는 얻을 수 있는 길을 잘 알려주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어요. 한 그 10년 전만 해도 또 달랐고 20년 전엔 더 많이 달랐었죠. 그랬겠죠. 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뭐 나라가 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많이 실천적으로 저희 환자들 자체가 옛날에 길에서 만났다가 이제 뭐 보호일종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들어가는 과정을 이전 환자들보다는 스스로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없고 집이 없고 병원에 빨리 안 가고 그렇게 되면은 좀 빠른 시점에 빠른 기간 동안 병이 많이 생길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유병 기간이 짧은데 합병증이 빨리 생길 수 있는 것도 맞고 또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오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오래 걸리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러는 좀 경향성 아이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려는 마음보다는 삶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지 예. 않은 마음들이 더 병을 관리하지 않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뭐 어렵사리 병원에 왔다 하더라도 네. 뭐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거나 뭐 약을 줘도 안 먹거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그러니까 의사-환자 관계도 좀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 병원에 오는 거고 병원에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죠.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병들고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악화돼서 와서 입원 예. 치료받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예, 예.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수십 번 하죠. 네. 수십 번씩? 네네. 수십 번 하다가 그 안에 죽기도 하고 네. 살아나면 술을 끊기를 바라는데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질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길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찌됐건 방, 잠 시설을 좀 이용하느냐 네, 시설이든 뭐 쪽방이든 좀 일상생활이 규칙적이냐 아니면 계속 술만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말 계속 술만 먹고 계속 길에서만 자면 그 당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노숙인들이 꼭 계속 그 일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3일에 한번 가끔 일해요. 그러니까 막노동 한번 하면 대개는 이제 허리 등허리 쪽으로 그 물건 들고 날르는 일이 많으니까 다치기도 하고 예. 뭐 디스크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온갖 질환이 다 있군요.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고 또 길에서 자면은 너무 찬 바닥에서 자면 그 이렇게 자면서 술 먹고 잠들고 이렇게 눌리면 이제 마비가 많이 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다리 마비가 이렇게 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 CT를 찍어보면 중풍도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뇌혈관, 뇌가 예, 많이 손상이 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고 멀쩡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 마비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 가서 아 이게 이렇게 약간 지나갔나 보다 이런 정도 미리 알아차리는데 정말 많이 여러 번 그 뇌경색, 뇌졸중 이런 뇌출혈이 지나갔는데 그러고도 걸어서 또 다니시는구나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노숙인이라는 어떤 그 용어와 그 존재가 강하게 각인된 건 이제 IMF 때 이후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인가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때가? 90년대 네. 후반부터예요. 그리고 상당히 좀 줄었다고 했는데 여전하죠?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때 88년도에는 그 올림픽 한다고 원래 길에 있던 노숙인들을 싹 다 시설에다가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늘 거리에 가족 단위로 장애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어요. 원래 제 기억에도 서울역에서도 가족 전체가 많이 나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거린이죠. 거린. 이거 우리 불황인이라고 그랬죠. 불황인 거린. 예, 예. 뭐 불황인 거린. 예, 예. 불황인 거린이라고 그랬고 뭐 불황인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 행여 병자로 무료 치료, 병자. 예, 무료 치료가 가능하긴 했는데. 예. 행여 병자로 무료 치료 받으려면 경찰도 가야 되고 119도 같이 가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예, 출동해야지만 구급차를 타고 와야 예, 예 그래야지만 시립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 진료를 예 지금은 그냥 영등포역이랑 서울역에 가서 내가 노숙인이다 걸어는 다니는데 돈이 예.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 가가지고 상담하고 사회복지사 상담하면 거기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요. 내가 그 주소지가 없는 그런 노숙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무료 진료 받을 수 있는 증을 끊어줘요. 예. 그러면은 공공병원에 과별로 예. 다 이제 진료를 받고 그 병원 근처에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 받아오고 예. 그런 시스템이 그게 만들어진 게 2004년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2004년. 2004년은 과거 80년대 이때는 이제 뭐 거린이나 불황인들이었다면 네. IMF를 맞으면서 멀쩡하던 네.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봤고 네. 사회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또 알고 보니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는 그 선진국들에도 그렇게 많은 노숙인들이 있더라. 그렇죠. 미국도 엄청 많죠. 노숙인들의 또 그 원인도 굉장히 복합적이더라. 뭐 이런 인식이 오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도 특히 대도시에는 노숙인이 뭐 몇천 명 단위로 있는 거죠? 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플 때 내가 그러니까 뭐 119 타고 쓰러져서 경찰이 동승해서 가지 않고 미리
아플 때 걸어서 그런 노숙자증이라는 걸 예. 끊어서 스스로 어떤 진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인 입장에서는 쓰러져서 누워져서 오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훨씬 뭐 예방적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네네. 그런 그렇게 거죠. 된 거죠. 그렇고 나서 환자들이 조금 더 아, 옛날 노숙했던 환자보다 수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보단. 그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하면서 예. 노숙인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신다. 의사가 되고 20년을 오롯이 노숙인 진로에 바치고 계신 분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뭐 노숙인만 보진 않고 외국인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봤어요. 아, 근데 아무튼 도움 없는 사람 있어요. 의사 되자마자 첫째 번째 근무지부터가 노숙인 진료였어요? 내과 전문의 따고 나서. 내과 전문의 네, 되시고 이대, 나서. 이대병원에서 일단 트레이닝 받고 그렇겠죠. 인턴 레지던트 다 트레이닝 받고 전문의를 따야지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2001년. 2002년. 1년. 2001년도. 2001년. 네, 2001년도 정확히 2월 달에. 20년 전. 네. 2001년도 2월 달에. 그 청량리에 최일돈 목사가 하시는 네네. 다일 공동체에서 네네. 만든 병원. 네, 네. 목사님 만난 거는 1990년. 90년도에 만났고요. 1990년부터 만나기 시작하셨고. 예, 예. 어.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선망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다 거치면 네. 이제 뭐 종합병원에 취직을 하든지 네. 개업을 하든지 뭐 연봉 뭐 억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네. 근데 첫 번째부터 그 예. 그런 노숙인들만을 위한 병원에 시작하셨다. 그거죠. 네, 그거를 세우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고 같이 그래서 세우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계속 생각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병원의 설립부터 네네.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 예. 세워진 게 2002년 10월이거든요. 2001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파트타임으로 다른 데서 같이 일하면서 그 병원 설립하는 설립 준비 과정을 같이, 하셨구나. 예, 예. 그리고 병원 문 열고서는 상근으로 예, 거기 들어가서 그 했죠. 왜냐면은 상근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고 다 나머지는 자원봉사 의사로 했으니까 유일한 상근 의사셨어요? 의사 면허 하나 걸면 병원은 그 세울 수 있어서 면허를 건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면허를 걸고 다른 그러니까 뭐 제 남편도 외과 의사고 다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와서 많이 올 파트를 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튼 네네.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있어요. 네, 밤에 와가지고 해주세요. 파트타임으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거고 그렇죠. 레귤러, 오롯이 네. 상근 의사는 혼자. 근데 가끔 뭐 풀타임으로 가끔 상근하는 후배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회라고 그 학생 때부터 예. 이런 일을 같이 해왔던 그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아무튼 최일도 목사의 그 다일 공동체가 아, 이 병원이 필요하다 해서 네네. 십실반 후원으로 병원을 만들었고 네, 만든 과정을 같이. 주도하셨고 상근 의사로 유일하게 근무를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월급이 네. 얼마였습니까? 아 그때는 뭐 일단 제가 많이 받으면 밑에 사람도 많이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때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서 일단 상주하고 의식주 해결하고 첫 시작은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아, 난 노숙인 진료 의사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노숙인 진료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예과 2학년 때 처음 노숙인들 밥 먹고 이러는 거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 봉사활동 예, 예. 가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청량리에서 이제 땅굴다리에서 이제 밥 나눠주는 일 이제 시작하니까 예. 그 설거지 할 사람 필요하다 교회 오빠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노숙인이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죠. 근데 그렇죠.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는 1990년대고 지금은 전혀 그 외모 봐가지고는 노숙인인지 잘 모를 만한 노숙인들이 지금도 많고 많죠. 그 당시는 난 노숙인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렇죠. 그런 뭐, 외모였어요. 머리도 예.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목욕 못했고 안 씻 얼굴이 정말 새까맣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따라 또 비가 왔고 이렇게 비가 좀 주룩주룩 오는데 또 밥을 또 길에서 나눠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밥에 빗물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천막 같은 것도 없고 예예. 예. 근데 이제 뭐 그거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한 그릇이라도 먹는 게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거니까 그때 상황 그때 밥 먹는 거랑 지금 밥 먹는 건 비교하면 안 되는 예, 안 되는 예. 상황이었어요. 그 청량리 야채시장이었는데 땅굴다리 앞이 야채시장에 이제 배추가 굴러다니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 오고 배추가 많이 굴러다니면 되게 더
이렇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으로 바뀌었던 예, 것 같아요. 쌍굴다리 예. 옆이. 근데 그때는 정말 배추가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그리고 노숙인은 거기 20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뭐 잘못하면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서로 욕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의 배식 예. 현장이었었던 것 예. 같아요. 그 현장에 가셔서 밥을 나눠주고 예. 설거지하는 봉사하는데 뭐를 보신 거예요? 노숙자가 줄 서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밥을 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어떤 표정이고 뭐 그런 걸 이제 봤는데 일단 병이 많을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의대 예과 2학년으로서 예과 2학년에서 뭐 잘 모르는데도 눈에 보이죠. 그냥 그러니까 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 보이죠.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병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일단 병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병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많은 경험을 할수록 제가 많이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의사로서 실력이 커진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뭐 케이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환자 숫자를 많이 볼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볼수록 또 질병이 많은 사람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결국엔 환자가 저를 만들어 가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아이가 엄마를 만들어 가듯이 그 환자가 의료인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저 환자들은 진짜 뭔가 이렇게 병이 많을 것 같고 저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제가 많은 어떤 질병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이게 지금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냥 병이 많을 것 같다 단순하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긍휼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사로서의 지적 호기심? 근데 일단 돕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딱 들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밥 한번 주는 걸로 끝날 일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괴로워졌어요. 그 거리에서 무료 진료를 아니 거리가 아니라 이제 나눔의 집이라고 나눔의 집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의료인들 누가 왜 학생들 모여서 그 모임을 준비하고 약을 준비해서 그런 걸 매주 했는데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해결은 안 되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 저렇게 하다가 이약 가지고 될까? 그렇죠. 과연 찌지도 않았는데 준비된 약이나 뭐 이런 게 많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 피검사도 안 해봤고 뭐 맞아요. 이런저런 검사도 안 되는데 과연 병이 뭐일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문제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 사람의 그 삶의 문제가 의료적인 문제 한 가지만이 아닌 그렇죠. 이 복합적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겨든 건 아니고 엄두가 안 나는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일단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의사로서 이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 뭔지 제대로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경험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의 병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워낙 특별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20년 전 전문의 코스까지 다 마치고 물론 그 이전부터 봉사활동하며 좋은 일을 하는 의대생들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의 첫 직장을 그런 곳으로 내가 삼겠다. 뭐 직장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 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일단 해보자.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무료 진료 그 학생 본과 1학년 때부터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과 2학년 때부터 쭉 했을 때 굉장히 심히 괴로운 마음에 제대로 한번 뭔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첫 사람들의 시작은 그거였다. 네. 네.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인간이 슈바이처가 돼야지 이거 아니었다. 일단 선우 원장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선호 원장님을 처음부터 찾아갔었죠. 그 내과 전문의 따자마자. 그래서 선생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고 예.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누구를 만나라라고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뭐 그 꽃동네도 가보고 음성 꽃동네 예 음성 꽃동네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수사신 그 신상윤 수사님이라고 그 내과 선생님이 예, 계세요. 예. 그분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그분 한번 만나 뵙고 또 그분 언제 어떻게 또 평생 또 그렇게 그런 꽃동네 있는 분들하고 살고 의사로서 예. 어떻게 어떤 걸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만나 뵙고 그 다음엔 도티 고아원이랑 뭐 이렇게 거기도 불황인 시설 갱생원이 지금 은평의 마을이 갱생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꽃동네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데 운영하시면서 병원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뭐 거기도 가고. 그래서 일단 가라고 체계적인 가이드를 받으신 거예요. 가라고 그러셔서 다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생 신분부터 네. 봉사활동으로 시작했고 주변에 이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내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분들도 계셨고 그쵸.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가이드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이 길로 가보자 이렇게 시작하신 거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막 그 미래를 정하진 않고 지금 당장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